가요, 하늘이? 네, 겨우 잠들었어요. 나랑 얘기 좀 해요, 재경 씨. 왜요? 무슨 할 말 있어요? 하늘이 입양하는 거요. 순서가 좀 잘못된 건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순서가 잘못되다뇨? 강윤아 씨는 당분간 아이를 키울 수 없고 하늘이가 재경 씨랑 같이 살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입양을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한 것 같아서요. 알잖아요, 연희 씨. 내가 하늘을 왜 입양하려는 건지. 알죠. 너무 잘 알죠. 하늘이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대요. 미우면서도 너무 보고 싶다고 엉엉 울더라고요. 강윤아 씨 동의도 구하지 못하고 정작 하늘이가 친엄마를 저렇게 그리워하는데 우리가 무작정 입양을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. 하늘인 아직 입양이 뭔지 모르는 어린아이잖아요. 법적으로 진짜 부모가 되는 게 뭔지 또 하늘이가 그걸 진짜 원할지 하늘이한테 먼저 설명하고 이해나 동의를 구하는 게 우선 아닐까요? 하늘이의 이해와 동의요? 네. 나중에 하늘이가 커서 엄마를 다시 만났을 때 혼란스러운 감정 느끼지 않게 하려면 하늘이가 먼저 우리가 하려는 입양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해요. 네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. 일단 내 생각부터 잘 정리해서 하늘이랑 얘기해볼게요.